자, 시작. 네. 자, 비포 애프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제가 상품을 만들 건데 여러분, ULLI가 여러분 언제 쓰는 거죠? 목록 만들 때. 이 UL이 무슨 뜻이에요? 목록이란 뜻이고 LI가 뭐예요? 하나하나의 항목이에요. 자, 여기다가 상품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다. 단가라 원피스.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자, 탭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가라 원피스 여기다가 달러를 써서 상품명을 이렇게 달리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를 두 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게 1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010203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근데 보통 여러분 상품 하나가 상품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뭐죠? 보통? 여기 보시면은 li 밑에다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div.상품 이름. 그럼 어떻게 한다? li 밑에 이게 있죠. 자, 그리고 div.은 생략 가능하니까 탭하면은 네, li 밑에 뭐가 나와요? 상품명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상품명 다음에 보통 뭐가 나와야 되죠? 상품 가격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19,800원이라고 할 거예요. 너무 싸죠?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위에 디자인 선임이 야 뒤에다 원을 붙여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이거 여기다가 원을 몇 번 붙이면 되죠? 10번 붙이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UL LI 밑에 있는 뭐다? 이 점이 뭐예요? 점이 클래스 선택자죠. 그러니까 UL의 자식인 LI의 자식인 얘의 컬러는 레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얘가 아니라 여기다가 두 개를 하고서 애프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콘텐츠 한 다음에 원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여기에 새로운 엘리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엘리먼트는 비퍼랑 애프터라는 여러분이 쓰지 않는 카드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 컬러 레드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폰트 사이즈를 2rem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한다? 폰트 사이즈를 다시 1rem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거를 원달러 표시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만요. 검색을 할게요. 원달러 기호. 아,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한 번에 바뀌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HTML로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더 좋은 게 뭐예요? 보통 이건 어디 붙죠? 앞에 붙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before라고 하면 돼요. 그럼 앞에 붙는 거예요. 자,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모든 엘리먼트는 활성화되지 않은 자식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할게요. 아니다,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님을 붙이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스팬한 다음에 님 쓰면 돼요. 제가 스팬을 친한 이유는 님에만 컬러를 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 잠자고 있던 애프터를 활성화시켜주면 돼요. 활성화시키는 건 뭐예요? div에서 네, 이렇게 하면 활성화된 겁니다. 여기다가 님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앞에는 의적이라고 쓸 거예요. 의적.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쓰면 돼요? before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의적.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칠해볼게요.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얘네들은 기본적인 디스플레이가 뭘까요? 그렇죠, 인라인이죠.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럭은 뭐다? 무조건 한 줄에 하나가 나오고
최대한 널브러지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DIV랑 얘는 대체 무슨 관계예요? DIV가 부모라면 얘는 뭐다? 막내 자식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비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애프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퍼는 몇 번째 자식일까요,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여기가 애프터, 비퍼예요. 자, 그럼 또 맞춰보세요. 자, 지금 이 스팬은 몇 번째 자식이죠? 눈으로만 봤을 때는 DIV의 첫 번째 자식이에요. 얘는요? 두 번째 자식이죠? 얘는요? 막내 자식이죠? 네. 실제로 여러분이 DIV에서 스팬 중에서 퍼스트 차일드 하면 누가 선택된다? 얘가 선택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KK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KK가 더 먼저 나올까요? 의적이 더 먼저 나올까요? 보이시나요? 의적이 먼저 나오죠. 그렇다는 건 뭐다? 비퍼가 가장 첫 번째 자식인 거예요. 비퍼가 생기면. 애프터는 뭐예요? 여기다 아무리 써도 애프터가 생긴 이상 애프터가 가장 마지막 자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 자, DIV와 얘네 관계는 뭐예요? 얘네가 자식이고 DIV가 부모다. 네, 됐습니다.